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보시는 가죽들은 전부 내추럴 악어 가죽입니다. 이 남반은 뒤에 보시는 시리얼 번호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이태리의 피렌체에 있는 어떤 업체, 가죽업체로부터 수입한 공급 남바입니다. 이 제품 또한 피렌체에 있는 가죽업체로부터 수입한 가죽을 사용하고 있고요. 겉에는 악어 가죽이고 핸드폰과 소품이 들어갈 수 있고 지금서부터 파티라든지 모임이 많아질 텐데요. 본 제품을 제가 여러분들의 겨울에 문화 파티에 가지고 나가면 충분히 이슈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부천 인세학교 출신이 되겠습니다. 중장년층 대상으로 생애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금년에 반내 4개 대학교와 또 9개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제1, 제2인생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성과로는 카톨릭대학교 등 관내 4개 대학에서 11개 과정 296명이 지난 3월에 입학을 해서 엊그저께 11월 1일 날 합동 졸업식을 개최했는데 입학 정원의 74%에 해당하는 219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45분이 금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학생회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한국폴리텍대학 인천 캠퍼스까지 연계 협대를 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1월에 2018년도 인생학교를 모집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5쪽에 학습반대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세계동에 3명으로 시작한 학습반대가 금년 9월에는 36개동 전동에 42명의 학습반대를 배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학습반대는 근거리 생협관 평생학습 체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체 동에 학습반대 매니저를 배치해서 주민 욕구들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또 사업의 중복 조정을 통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53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연 인원 17,000여 명의 이용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 물론 평생학습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유네스코 문화창의도시 가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문화창의도시 가입을 목표로 해서 여러 사업들을 꾸준히 준비한 결과 도서관, 또 교육, 문화 등 각종 사업들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지난 11월 1일 새벽 2시에 동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21번째 문화창의도시로 가입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를 지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여기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 같이 문학창의도시는 이번에 부천을 비롯한 영국의 맨체스터, 또 이탈리아의 밀란, 또 캐나다의 쾌박 같은 시와 함께 8개국, 8개 시가 지정되었으며 한국에선 우리 시와 파주시가 경합을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시가 기쁨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11월 18일 북페스티벌 행사 때 가입 축하 기념식과 또 한국 문학인 대회를 개최해서 품을 조성해 나가고 내년부터 문학창의도시 인프라 확대와 또 시민 창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발한 국제교류 사업들까지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도시와 함께 문학도시로서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도시의 위상과 또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잘 준비해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그쪽에 제17회 북페스티벌 개최가 되겠습니다. 11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시청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북콘서트 강연, 또 전시, 공연, 체험 등과 함께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할 예정이 있고 특히 한국 문학인 대회를 부천에 유치해서 울시 문학인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학도시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기반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원미도서관 통합공간 조성 및 임시 휴관이 되겠습니다. 이웅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함과 또 아늑한 공간 제공을 위해서 원미도서관 통합공간 조성공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한 달 정도 부득이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통합 공간 조성 공사는 창가 방향으로 시민 열람석을 한 30석 정도 늘리고 또 침해 소가 배치와 전자정보실을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3층에 도시락 코너를 마련하고 또 서거와 열람석 가구들을 새롭게 교체해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데 보다 쾌적하고 또 안락한 환경을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양안방 최고의 전문 의료진들로 구성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나치과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기구를 구축하여 환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다나 한방병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배우선으로 한성이 추구하는 가치 경영은 국내 유수의 대형 거래처에서 한성의 김치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냐면 이 제품 TLE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식이 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일이 연락 주시면 스킨티컬 부위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치고 냄새 걱정 없는 스톤지카 부위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질 좋은 장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실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이고요. 국내산 민물장어, 양만수협에서 제공되는 국내 질 좋은 민물장어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창수산으로 오세요! 저희 다단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명실 세오 올포유 성형외과는 모든 여성들의 로망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성형뿐만 아니라 피부, 비만까지 최고의 미인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